어때 얘들아, 드디어 쾌변 성공했단께? 아이 이민지, 드디어 변비에서 벗어난 거려고. 어떻게 해결했는데? 빨리 꿀팁을 공유하란께? 내가 딱 변기에 앉았는데 그놈이 입구에서 딱 하고 버티고 있는겨. 그래서 내가 그놈 모가지를 꽉 잡고.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얘기하셔도 돼요. 어메, 시부를 저 아가 자꾸 교실에 있다는 걸 까먹어버리네. 민지야, 여기 4층이야. 미쳤나봐. 이민지, 아직 점심시간 아니야. 엄마, 나 여기 너무 무서워. 야, 오늘 점심 너무 맛없지 않았어? 풀떼기만 나오는 게 어딨냐? 단백질이 없잖아, 단백질이. 아, 풀만 먹으면 근손실 나는데. 그럼 매점이나 갈래? 가서 햄버거라도 먹든지. 그런 소문 못 들었어? 우리 학교 매점에서 파는 햄버거 닭대가리 갈아서 만든다는데. 뭐? 닭대가리로 만든다고? 이래 좋아, 아주 그냥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겠구만. 수정아, 넌 진짜 뇌에도 근육 많잖니? 이맨지, 자고로 여고생이라면 온몸을 근육으로 단련해야 하는 법이지. 너거 같은 약골 뼈다구들은 이해하지 못할 영역인 것이라. 말이여. 아따야, 이제 하다하다 적단년들이 수준 맞는 줄 알고 기어오르네. 수정아, 요새 안 맞은 지 좀 됐지? 가서 맘마라도 더 먹고 도발을 하던지 해라 이거사. 좀 싸우지 말고 앉아봐. 날도 더운데 선풍기 바람 막지 말고. 아니면 아예 학교 끝나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갈래? 그거 좋네. 그럼 이따가 뭐 먹을까? 마라탕! 말아볼게? 수정아, 너 틀떡이니? 요새 누가 떡볶이를 먹어? 어디 중국산 음식 따위가 전통 소울푸드인 떡볶이에 비비려 그래. 아, 우리 민지는 맵찔이라 떡볶이 같은 매운 음식 먹으면 입이 하여하는구나. 언니가 이해해줄게. 어머, 저번에 매운 떡볶이 먹으면서 눈물 콧물 질질 흘렸던 수정이는 어디로 갔을까? 괜찮아 민지야, 나한테 맞아서 우는 것보단 떡볶이 먹으면서 우는 게 덜 쪽팔리니까. 수정이가 곧 돼질라나 왜 자꾸 선을 넘고 지랄이여. 자꾸 선 넘다가 피구왕 토끼도 대접분 거 못 들어봤냐? 민지야, 매운 거 먹고 질질 짜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여. 우리 민지는 내 주먹만 보면 무서워서 질질 짜는 거 여친구들이 다 아니께 부끄러워하달 필요가 없어. 얘들아, 오늘 마라탕 안 먹어도 되겠다. 저녁에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먹어야 할 판이다. 마라탕 걱정하지 마라. 내가 특별히 네 제사상에는 육개장 대신 마라탕 5단계로 올려줄 터이니. 아, 우리 민지는 되졌어도 5단계는 매워서 못 먹겠구만. 아따야, 오늘부터 매점에 닭대가리 대신 수정이 대가리 넣어서 팔겠구만. 뭐시여? 뭐야? 지진이야? 아! 거기서 한 번만 더 나불거리면 둘 다 죽어. 미안, 우리 안 싸웠어. 그냥 메뉴 정한 거야. 아예 그럼 전학생한테 물어보든가. 전학생이 또 센스있게 맛난 음식 추천해줄지 어떻게 알아? 그러자, 방금 내가 신호 줬으니 이제 곧 올 텐데. 얘들아, 방금 지진이 일어났어. 빨리 대피해야. 맞지? 방금 그게 지진이 아니었나 보네요. 어머, 스리랑, 왜 갑자기 날 보고 그러니? 어머 민지야, 얼마나 고릴라같이 행동했으면 스리리가 지진인 줄 알았겠어. 어머, 난 수정이가 방구를 크게 껴서 학교가 흔들린 줄 알았지. 애가 부끄러운 것도 몰라서 그래. 스리리가 이해해주렴. 야! 아휴, 저것들 또 저런다. 맞다 스리랑, 우리가 급식이 너무 맛없어서 학교 끝나고 뭐 먹으러 가려는데 어떤 음식 먹는 게 좋을지 메뉴 좀 추천해줄래? 돈가스 어때? 아, 너무 기름져서 느끼하려나? 그럼 제육볶음도 좋을 것 같아. 와, 남자들은 저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우리 오빠도 저것만 일주일 내내 처먹던데. 내 동생도 저것만 하루 종일 먹더라. 아니, 남자들은 대체 왜 저것만 먹는 거지? 스리라, 마라탕은 어때? 요즘 마라탕이 대세잖아. 무슨 소리야, 외식하면 떡볶이지. 치즈 추가해 튀김에 당면까지 추가해서 먹을 수 있다고. 둘 다 내 취향은 아니라서. 결국 정해진 건 없나? 스리리, 이 사람! 제가 못 들은 척 해야 하나요? 아! 스리리 너무해. 옆반 친구를 울렸어. 맞아, 너무해. 뭐? 내가 뭘 했다고? 난 그냥. 얘들아 비상! 바바리맨이 나타났어! 뭐? 바바리맨? 그 옷 벗고 다닌다는 변태 말하는 거야? 뭐? 학교에 바바리맨이 나타났다고? 얘들아, 그런 변태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빨리 출발해. 빨리 가야 앞자리 차지할 수 있다고. 이게 뭐지? 네, 바바리맨 인생 20년, 드디어 이 귀신의 여고를 접수하러 왔다. 이 여고의 향기, 이 꽃밭의 향기. 뭔 냄새야? 아재요, 뭐더러 시간 끌고 있다냐. 퍼뜩 제껴서 한번 보여달란께. 아저씨,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이는겨? 퍼뜩 안 제끼고 뭐하고 있는겨? 아재요, 혹시 안 벗겨지면 우리가 가서 제껴드릴까? 뭐야? 여기 요거 맞아?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래, 저런 애들도 있어야지. 꼬마야, 아저씨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재밌는 거요? 그래, 빨리 재밌는 거 보여주라고! 기다리다가 모가지 다 빠지게 생겼네. 괴물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를
잘못 찾아온 것 같아서. 아따야, 어딜 도망가려 하시네. 맞아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닌겨. 살려주세요. 너네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볼까. 제발, 제발. 오늘도 평범한 기신이 여고의 하루였단다.